애니멀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DKE. 아, 요즘 왜 이렇게 자꾸 애드립 쳐요? 오케이. 자, 오랜만에 저희 해소왕 DK가 맨날 신경 안 쓰다가 새롭게 좀 단장을 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그렇죠? 네. 예.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이거를 락을 어떻게 세팅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뿅.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햇빛이 들어오는 이 좌측 면에 요면에 블랙 시트지를 발랐습니다. 훨씬 그래서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안에 락을 일단 바꿨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두 장 내부 배면이랑 30큐브 마이미얼 수조에 썼던 마르코 락을 두 개를 합쳤습니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터널 같이 한 다음에 세팅을 했고, 일단 베이스는 마르코라고 했고요. 기존에 저희가 리얼 리프랑을 했었어요. 해서 세팅을 했었는데 좀 너무 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항 대비 좀 많이 큰 것 같아서 과감하게 마르코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뭐 기존에 있던 거니까요. 일단은 저희는 다 아시다시피 연산어 위주예요. 거의 다 레더고요. 예전에 제가 한창 때 모습 다시 보여드리는데, 한창 때는 LPS부터 뭐 밑에 하단에 LPS, 상단에 그 연산어들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뭐 여기 스쿨리미아 있고요, 여기 브레인들 사이사이 브레인이 있고, 뭐 해머들 여기 사이사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위쪽에는 다 이렇게 레더들이 있었는데, 그 수조가 이제 이렇게 여기 저희 스튜디오로 집에서 이전을 하면서 LPS들이 다 죽었습니다. 금액만 해도 그게 얼마나, 아무튼 다 죽었는데, 일단 그래서 그 이후에 남은 그때 그 레더들이 거의 남아 있고요. 저희가 추후에 좀 큰 산호 어항이랑 F5 수조를 하면 더 멋있게 이렇게 다양하게 좀 음영을 둬서 또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자에서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요. 일단 현재는 생물들 같은 경우, 이런 안티아스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5개월째 굉장히 잘 살고 있고, 니모 종류가 세 종이 있고요. 클라키가 있고, 일반 니모가 있고, 브라운탱, 그 다음에 안티아스, 식스라인 S가 보통 지금 한 1년 정도 같이 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구성원들이 되어 있고요. 관리를 진짜 못했었어요. 내가 하는 김에 몇 면의 이끼도 제거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더 멋진 해수왕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 1회 환수를 하고 있고요. 일단 해수형은 레드시 코랄 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1회 25% 정도의 환수를 해주고 있고, 스키머는 보통 한 10일 정도에 한 번씩 비우는 것 같아요. 네, 스키머를 그렇게 돌리고 있고요. 수류 모터는 예전이랑 동일합니다. 밑턴에서 올라오는 물이랑 볼텍은 저 뒤에서 벽면에서 오고 있고요. 뒤쪽에 슬러지가 좀 많이 껴요. 그래서 시세 제일 소형을 저 뒤쪽 하단부에 설치해서 가로로 이렇게 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킨즈 소형 모터를 좌측 위쪽에 달아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류가 깨지도록 이렇게 해줬고요. 다시 세팅하러 산 거라서 제가 한 번 더 상황을 보면서 수류를 좀 더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에 환수를 할 때 바닥 석션을 같이 해주고 있거든요. 석션을 같이 해주시면 바닥 경화도 예방도 되시고, 여러 가지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을 좀 예방이 되니까 뭐 그렇게 환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리모델링 한 김에 새로운 물고기를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거까지 넣어서 저희가 또 추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은 항상 설명드린 것 같은데, 하이드라 26에다가 테마럭스 조명 블루로 이렇게 보정을 해놨어요. 그 하이드라 26이 조금 블루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블루기를 좀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네 발을 옆에 추가 달아놨고, 위는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놨습니다. 젓가락 보이시죠? 네. 그리고 하이드라 26 이거 세팅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최근에 제 개인으로 이렇게 블루를 좀 강하게 쓰다가 데이비 샥스비 유명한 분이죠. 외국의 리퍼 데이비 샥스비 그 스케줄을 적용시켜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너무 블루기가 많은 것보다는 화이트기가 좀 더 많은 그런 좀 밝은 느낌으로 여기 수조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팅을 다시 하고 3일이 지났습니다. 세팅을 다시 한 김에 이렇게 탱 두 마리 추가를 했고요. 네, 롱핀 성게도 넣어서 이끼도 좀 이렇게 좀 맡겨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어항은 굉장히 깔끔하고 잘 돌아가고 있고요. 산호들이 저희가 배치해놨던 자리에서 잘 이렇게 예쁘게 펴주고 있고, 해수어들이 사실 저희가 지난 한 4-5개월 동안 죽은 친구들이 없어요. 죽은 친구들도 없고, 새로운 이 친구들도 굉장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먹이도 잘 먹고
하고 있습니다. 네, DK입니다. 먹이라면 좋을 건데요. 저희는 일단 닥터 베슬러 사료를 기본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사료를 급여하고 있습니다. 해수는 주로 저희가 플로라 플레이크 요거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파초랑 마트린 요렇게 같이 섞어서 주고 있고, 탱이 많다 보니까 스피룰리나가 많이 함유된 타이오사의 베지 펠렛 요것도 주면 애들이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 네 가지 사료를 이렇게 혼합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먹이 줘볼게요. 네, 탱이 굉장히 나서 플로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먹고요. 라파초 애들이 입이 크지 않아서 라지 사이즈면 충분합니다. 주고요. 저는 먹이를 주고 옆으로 빠질게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스피룰리나 요 사료 요것도 좀 주고 저는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주죠? 말씀드리면 원래 이렇게 많이 주지 않아요. 그냥 좀 보시라고, 좀 천천히 보시라고 먹는 것들 전 주고 살짝 빠져 있겠습니다. 이제 아래에 다이아몬드 거북이도 있는데 이 친구도 지금 한 4개월 이상 잘 살아주고 있습니다. 따로 급여하는 건 없어요. 같이 먹이고 있어요. 방금 클라키가 집 보금자리에 저렇게 먹이를 갖다 준 것 같은데 말미잘이라 생각해서 저런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플레이크는 떠가네요.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잘 유지가 되는, 그냥 뭐 특별한 거 막 넣고 빼고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있던 것들이 현상 유지가 잘 되는 그런 어항으로 저희가 열심히 꾸며 보겠습니다. 아 참, 조만간 스튜디오에 2자 F호수조가 다시 돌아올 건데 저희가 실험을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질화세균을 이용해서 해수 물잡이 3일 만에 F호수조 운영이 될지 한번 실험을 해볼 건데 그것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수조도 세팅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예처럼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니멀 디케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